지금 그 방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? 남자 학생. 아, 없어요. 방이 없나요? 네, 벌써 다 나간이 됐어요. 직장인들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학생들은 용돈 빼고 다 올랐잖아요. 최대한 절식을 하고 막 식수도 사 먹고 이래봤는데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물가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렴한 데다가 밥도 준다는 이점이 있어서 여기 하수를 오게 됐습니다. 딱 한 자리 남아있다 하셔가지고 20만 원 받으면 방 하나 가스비가 보통 5, 6만 원 나가더라고. 그럼 전기 물가 다 합해가지고 또 10만 원 나가지. 또 밥 아침 저녁 주지. 그러면 그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. 식료품이 최대로 줄이고 낮에는 다 커지고. Thank you.